안녕하세요. 연우리 영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연어를 하나 배워보기로 하겠습니다. parts and parcel of라고 하는 표현인데, 파트는 부분이죠. 근데 이제 뭐 속하는 거 안에 들어가 있는 건데, 이게 요점이나 본질적인 부분이라는 뜻으로 쓰이는데, part하고 parcel도 part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중복이죠. 그렇지만 두운이 앞서는 거죠. 두운이 앞선다는 건 alliteration이라는 거예요. 앞에 머리 글자가 파, 두 개가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두운이 앞서는 것을 사용하기를 좋아하죠, 영어는. 그래서 이게 요점 본질적인 부분인데, 중복적인 표현이라고 해서 안 쓰는 게 아니라 중복이나 두운이 앞서서 사용이 되는 그런 표현이 되는 거예요. 자, 이 문장을 읽어보기로 하죠. Lisa had been with us. 우리와 함께 약 8, 9개월 동안 있었다. And I largely forgotten her existence by this point. 이 시점에는 그녀의 존재조차 거의 잊었는데, 아무튼 8개월, 9개월 함께 일하다가 그때 그녀는 사라진 거예요. 집에서, 저택에서 사라져서 함께, 남자와 함께죠. Second footman, 두 번째 한인 거죠. 이 정복을 입은 그 하인을 정복을 풋맨이라고 해요. 아무튼 풋맨과 지금은 물론 such things 그러한 일들은 simply 그죠? Part and parcel of life죠. Part and parcel of life. Any butler of large house 대저택의 어떤 집사에게도 그것은 아주 그저 그게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는 거죠. 요즘 이직이 워낙 많은 시절이니까요. A에 들어갈 단어는 part and parcel. 이렇게, 명사가 두 개가 이어서 쓰이는, 표현인데, 이게 연어라는 거죠. 이거 두 개의 연어로서 꼭 기억을 해 달라는 그런 얘기예요. 뭐 별거 아니죠, 뭐. 내려가 볼까요? 어휘 또는 표현이 나오고 있죠. 어휘 또는 표현. 우선, 풋맨에 대해 설명이 나오고요. 산발이란 뜻도 있지만 뭐 그렇고요. 그다음에 part and parcel of something은 본질적인 부분, 요점이란 뜻인데 essential, fundamental part or aspect of something인데 이게 법률용어로 시작이 되었어요. 뭐 땅을 얘기하는데 뭐 이게 네 땅이니 제 땅이니 뭐 그런 거 따지는 그런 법에서 많이 나온 거예요. 근데 파의 반복이 중복의 느낌이라기보다는 두운법에서 두운 앞 글자가 같다는 두운의 의미로서 상징적으로도 많이 사용되게 되었다는 거죠. 파술은 꾸러미, 소포, 한다발, 법률에서는 토지 등의 한 구획이라고 하는데 라틴어에서 particular 이건 작은 부분이에요. 근데 이게 고대 프랑스어로 가면 프랑스어로 가면 파르셀레, 파르세유 발세유. 제가 불어 발음 못하니까 이해하시고, 갔다가 팟을 온 거예요. 작은 덩어리죠. 불어를 거치면서 스펠링이 달라졌지만, 기본적으로는 작은 파트에 해당하는 단어예요. 근데 이게, 두음법에 의해서 많이 사용되게 됐다는 거죠. I'm afraid. 어쩌죠? 고객이 컴플레인 하는 게이 일의 핵심이에요. 요점이에요. 이런 거죠. Working overtime, 시간에 근무를 하는 것이 제 잡에 주된 거예요. 본질적인 거예요. The moral of the conscience, 양심에 의한 도덕법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 자체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별거 아니죠. 근데 제가 그래서 별거 아니긴 한데, 제가 여기 지금 지아리 문제를 하나 갖다 놨어요. 이게 보면, 1318번이라고 돼 있죠. sentence completion 문제죠. 거기, sentence completion 2000 플러스 문제예요. 2000개가 넘는 문제인데, 연습 문제 62번에 두 번째 문제로 나온 거예요. 별표 3개를 제가 붙였죠. 좀 까다로운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이 보면 many avid 매우 열심으로 하이커 트레킹하는 사람들은 드라이브 번성한다인데 여기서 그래서 뭐 여기
구동사 문제로 갖다 놨는데, 번성하다는 뜻도 있지만, 뭐, 잘 해내다, 또는 기쁘게 즐기다. 뭐, 잘 해내야 번성하는 거고, 번창하는 거고, 기쁘게 해야 또 잘하는 거죠. 좋아서 해야 잘하는 거 아시죠? 그 다음에, 페릴, 페릴. 이거는 그냥, 라틴어 자체에서도 이게 위험이란 뜻이고, 자연미. 위험과 자연미가, 위험하면서, 이게 고유한 아름다운 자연의 미가 있어야 좋은 거죠. 이두 개가 앤드로 연결돼 있어요. 이거 두 개가 비슷한 거라는 거예요. 자연적인 미가 있다는 건 동시에 위험하기도 한 거죠. 그두 가지를 무모한다는 거죠. 근데 알 수가 없어요. 뒤에 봐야 돼요. Both of which. 아하. 여기 두개 나오는 게 뭐 있어요? 위험하고 자연미밖에 없잖아요. 위험과 자연미는 둘다 오늘 배운 part and parcel of죠. 아이 핵심이 되는 거죠. 트랙 나무 우리말로는 트랙 그럼 잘 이해가 안 되니까 트래킹으로 그냥 새기면 돼요. 오버 넘어가는 거죠. 오버 그다음에 트라이처러스가 나왔어요. 이거는 여러분이 CHET 거꾸로 CHET를 이해하십니다. 배신을 때리는 거죠. 위험한 거죠. 배신하고 위험하고 믿을 수가 없는 속임수가 있는. 그렇지만 속임수가 있지만 위험하지만 아하 위험한 거 여기 페릴 있잖아요. 위험하지만 조금 똑같은 건 아니죠. 위험하지만 그러면서 여기 뭐 자연미가 있어야 되는 거죠. 자연미하고 같은 게 뭐가 있느냐를 찾으면 돼요. 그래 자연이 보니까 여기 자연하고 관련돼 있는 건 여기 뭐가 있는 거죠. 여기 두 번째 거는 이게 트라이처러스가 위험한 의 뜻이니까 여기서 자연미하고 관련된 건 나와야 돼요. 지 터레인, 터레인은 땅이죠. 테러토리, 메디테리언이죠. 메디테리언, 지중해 땅이란 뜻이에요. 근데 아하, 근데 여기 뭐가 있었으니까 페릴은 뭐하고 트레처러스 터레인 이거죠. 그리고 자연미는 손상되지 않은 거죠. 누가 건드리지 않은 거죠. 답 언스포일드도 스포일러가 와가지고 망쳐놓은 거지 아니죠. 거기서 내가 그 보면 있잖아요. 거기 가가지고 뭐 낙서한 사람 절벽 같은 데다가 자기 이름 새겨놓고 이게 스포일러가 하는 짓보다도 더 심한 짓, 뭐 짓이죠. 언스포일드는 당연히 뭐라는 거죠? 손상되지 않은 자미이죠. 손상되지 않은 지형인 거죠. 아, 이 스포일드가 딱 어울리는 단어예요. 그리고 또 이게 뭐라는 거예요? 앞에 작스타가 넥스트예요. 포지션, 위치하는 거죠. 보내래. 아하. 그러니까 이제 위험하면서도 자연미가 동시에 있는 것을 즐기고 기쁘게 즐기고 잘 해낸다는 거죠. 그런 데서 잘 지내는 거죠. 기쁘게 지내고. 요게 딱 들어오기도 그럴 듯해요. 그런데 그러면 여기 내비게이블 요거 바다죠. 해군이 있잖아요. 인더 네이비 네이비잖아요. VY지만 항행 가능한 뭐 땅에서 항행을 하겠어요. 물론 내비는 다 바다는 아니고 땅에서 내비게이팅을 해주는 거지만요. 그리고 이중의 전망 이거 전혀 아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뒤에 보면 해저더스가 나와요. 위험한. 근데 앞에서 뭐가 나왔으니까 내추럴 뷰티에 해당하는 게 나와야죠. 트레처러스 터레인. 그 다음에 위험하고 또 위험한. 이거 아니잖아요. 위험하고 옛 위험한. 이거 아니죠. 해저더스. 그 다음에 루어링. 유혹하는. 루어 낚시 아시죠? 루어 낚시. 유혹하는, 매혹적인, 위험하지만 매력적인. 요거는 뭐, 세모 정도는 줄수 있겠네요, 세모 정도는. 근데, 다이카토미, 다이가 둘이죠? 톰이 자른 거예요. 이분법이라고 하는 거죠. 아, 이분법이 여기 왜 나오겠어요? 위험과 자연미의 이분법에서 뭐, 이게 전혀 아니고요. 그 다음, 뷰티풀이 나왔어요, 여기 뷰티풀. 그 앞에 익사이트먼트는 뭐좀뭐
위엄과 자연미의 흥분 속에서 번창한다, 잘해낸다. 요것도 뭐 세모 정도는 되는데, 위험하지만 아름다운 지형. 요것도 뭐 조금은 가능해요, 반씩은. 근데 흥분보다는 뭐가 있는 거죠? Juxtaposition. 이 단어를 아느냐의 문제예요, 사실은. 병치법이라고 하는 거죠. 함께 있는 거. 이게 가장 그럴듯한 거죠. 여기 뭐 프라미스는 볼 것도 없어요. 해저더스가 안 되니까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도 여러분이 가장 확실한 정보를 주는 건 여기 부분이죠. 그두 가지가 다 뭐라는 거죠? 중요한 부분이다. 트래킹의. 근데 뭐라는 거죠? 위험하고 배신 막 때리고 위험하지만 또 망쳐지지 않은 자연미하고 관련돼 있는 거. 자연미하고 관련돼 있는 거. 망쳐지지 않은 순수한 그러한 아름다움이 함께 있는 것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이 모두 좀 알아야 이 파렌 파술 이런 것도 다 보고 이게 중요한 거다라는 걸뭐 미리 딱 알고 있어야 좀 전체적으로 답을 풀기가 좀 쉬워지겠죠. 자, 뭐 구동사라고 돼 있고요. 내려가 보죠. 보면요. 드라이브 on 나오죠. 번창하다도 되고 잘해내다, 기쁘게 즐기다들 become happy 좋아지는 거예요. 특정한 상황, 특히 다른 사람은 올라 enjoy 다른 사람은 즐기지 않는 것을 즐기라는 게 드라이브 on이에요. 그러니까 뭐라는 거죠? 위험과 뭐가 자연미가 있는 것. 위험한 거 좋아한다는 거죠. 트레킹하는 사람은. 자, 예문을 볼까? 이 꽃은 thrives on 햇빛을 받고 번성하니까, so be sure to have, 저번에 두다라 그랬죠. 그것을 직접 빛이 닿는데, as often as you can, 가능한 한 많이, 이런 거죠. 다음 문장 보죠. She has always thrived in intense pressure. 아주, 강한 압박을, 남은 안 좋아하겠지만, 얘는 항상 강한 압박을 좋아하는 거예요. 연구할 때, 공부할 때, 강한 압박을 받는 거, 남하고는 달리 좋아한다는 거죠. 남하고는 달리. 여기, 다른 사람이 즐기다가 나와 있죠? 즐기지 않는 거죠. 다른 사람은 즐기지 않는 거. So, 그래서 attending 예일 로스쿨이죠. 예일 법과대학원에 다닌 것은 seemed like the natural choice. 자연스러운 선택 같다 보였다. 그렇게 되는 거죠. 자, 논리 구절을 볼까요? 논리 구절을 보면, 자연미가 있으면 손상되지 않은 지형이고, 두 가지가 모두 중요하면 위엄과 자연미는 나란히 존재하겠죠. 파트 앤 파슬 우리가 중요 부분이라고 앞에서 배운 거고요. Juxtaposition, 병치법이라 할 때의 병치예요. 나란히 있는 거. Juxta가 near라고 보시면 돼요. 다음에 뭐, place, position은 ponere, 두 다에서 온 거죠. unspoiled, spoiler, 망치지 않은 거. avid, 이게 뭐냐면, 욕심스러운, 나쁘게 보면, 좋게 보면, 열심인, 열성적인 건데, 이게 원래, ebere가 crave, 열망하다는데, 이게 불어를 가면서 avid가 됐다는데, 아무튼, 불어를 거친 스펠링이고, 열심인. 그 다음에, 하이커, 도보 여행자 하이커. 그런데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뭐 트래커, 트래커라 그러면 뭐잘 이해가 되죠. 다이카토미, 양분, 이분법이라는데 그리스어로 디코 그러면 D가 둘이라고 봐도 돼요. 둘로 나눈 또는 또 그래서 떨어진. 그 다음에 템네인이 투컷이에요. 이게 톰이야, 톰. 그래서 요 톰을 갖다가 자르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커팅했다. 둘로 잘라 나눈 데서 이런 뜻을 갖는 다는 거예요. 더 내려가 볼까요? 더 내려가 보면, peril, peril이 아니고, alluring이 나오네요. 유혹하는, 마음을 끄는. 나쁜 음유는 유혹. 좋은 음유는 매혹인 거죠. 뭐 애드는 투고요. 근데 이 불어로 가서 어만 썼다가 루에레 고대 부에 불어에서는 얼루에레가 얼루어예요. 매사냥에서 쓰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걸 이해하려면 뭘로 이해하면 더 좋은 거죠? 우리는 그냥 루어 사냥을 한다 그러잖아요. 루어. 낚시 바늘이 이거 사기를 친 거죠. 그런데 쏜 거예요. 아무튼 이게 불어에서는 뭐 이상한 스펠링이 되는데 어트랙트에서 왔다는 거죠. 그 다음에 페릴 위험인데 엑스페리리 이게 트라이 시도해 보는 거예요. 페리큘럼 그런 위험인데 이게 고대 불어를 거쳤다가 중세 영어로 바뀌었는데 이거는 시험에서 시험이 위험의 뜻으로 한번 해봐 위험한 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내비거블 항행할 수 있는 조정할 수 있는데 나비가레가 원래 배가 항해하는 거예요. 항행에서 온 거죠. 네비스가 그래서 배라는 뜻도 있는 거예요. 뭐 이건 그냥 그런 뜻이 있구나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별거 아니니까. 근데 이제 내비게이트가 잘 빠져나가는 걸 뜻하기도 해요. 동사로 쓰이면. 근데 뭐 지금은 그걸 배우자는 건 아니고요. 지금은 이 treacherous라는 단어, treacherous 이 단어를 배워보죠. 이게 배반하는, 반역하는 사람 언동이 했으면 지켜야 되죠. 근데 속이고 안 해요. 불성실해요. 기대에 어긋나요. 그러나 기후나 기역 등이 말하는 거죠. 날씨 같은 게 날씨가 뭐라 그러죠? 기상대에서 아주 날씨가 밝을 거다, 비는 안올 거다 그랬다.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의지가 안 되는 거예요. 발판이 있는데 믿고 디뎠다가는 불안정한 거예요. 근들근들 하는 거예요. 아주 위험하다는 뜻도 생기게 된 거예요. Very dangerous의 뜻이기도 하고요. 페럴러스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불어에서 어떻게 됐든 뭐 이렇게 갔는데 기본적으로 이게 치트. 이게 불어를 거치다 보면 스펠링이 다 엉망이 돼요. 스펠링에서 CHE 하고 다음에 AT를 생각해서 치팅한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속인다는 뜻이니까요. 이게 치트. 여러분이 트레처스가 하면 여기 CHE 있죠? CHE 여기 그 다음에 거꾸로 여기 뭐 있죠? A와 T가 있죠? 치팅한다는 거죠. Treacherous는 치팅한다라는 걸로 상상을 하면 이해가 쉽게 되는 단어예요. 충성한 줄 알았더니 이 자식이 날 속였어. 믿었더니 속였어. 날씨 믿었더니 속임수야. 믿고 밟았다가 불안정한 거야.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트랙이라는 단어가 나는데 길고 고된 여행 그러는데 뭐 이게 네덜란드어로는 트랙은 소가 끄는 수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게 산에 갈때 짐꾼들에게 가면 좀 낫지만 자기가 직접 소 타고 소가 끄는 수레 타고 이렇게 다니려면 힘들죠. 말을 타고 신나게 가는 게 아니라 소 타는 거는 벌써 산길 가는 거예요. 흔히 말하는 트래킹은 이렇게 편한 것은 아닌데, 우리는 그래도 지금 편하죠. 왜? 사람들 쓰니까, 사람들 쓰고 좀 편하게 가긴 하죠. 그렇지만 트래킹은 그래도 걷는 것만이라도 굉장히 피곤한 거죠. 그 다음에 터레인, 지형이란 뜻인데, 지역되고, 테라가 랜드죠. 테라, 우리 테라 많이 쓰죠? 테라토리, 메디터레이니언, 메드가 중간이고요. 테라, 여기 나왔죠. 땅 중간에 있는 Mediterranean Sea, 그러죠. 지중해. 라면 이해가 잘될 거예요. 자, 그러면 쭉 올라가서 다시 한번 볼까요? 이 지리 문제는 별표 3개를 줬던 거 아니에요? 3개를 줬는데, 아무튼 여기 part and parcel of. 중복이나 두운에 맞춰서 많이 쓴다는 거죠. 이 표현. 별세 개를 붙였어요. 이거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GRE 문제가 원래 그래요. GRE 문제로는 juxtaposition이라는 단어가 어려운 단어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좀낸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만 뭐, 그다지 어려운 것도 아니죠. 쭉 올라가서, 이거는 뭐, 역시, 흔한 일이 되는 거죠. 파텐 파스로 이렇게 연어로서 기억을 하자는 거죠. 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